무자비한 데이트 폭행, 너무나도 끔찍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이 됐죠. 그런데 전 남친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은 부상을 당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피해 여성 어떤 글을 올렸는지 살펴보시죠. 그녀의 페이스북입니다. 피해자 A양, 데이트 폭행이라니, 여자친구라니, 이미 헤어진 지 일주일쯤 됐는데 가해자가 기자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한 걸까?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다신 보지 말자라고 말하고 친구와 통화하던 도중 남성이 전화기를 뺏고 폭력을 행사했다. 댓글은 왜 이 모양이냐? 난 맞고만 있었는데 죄라는 거냐? 아마도 이 댓글에 상당히 좀 부적절한 내용들, 아마도 이 피해 여성을 탓하는 그런 댓글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댓글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남성이 이 여성에게 경찰서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일까요? 함께 보시죠. 구속되고서 경찰에 체포되고서 술이 좀 깬 모양이에요.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 미안하다.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한 2, 3년 살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좋아했고 행복했다. 잘 살아라. 이게 조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성희 위원님, 이 남성이 뭐랄까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때리긴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정말 좋아했다는 얘기. 저게 바로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똑같은 반복인데 벌써 마음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나오네. 미안하다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반복적인 패턴이 예. 그 가해자가 하는 패턴 때문에 또 여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데이트 폭력에 우리가 이면을 보는데 저 여성이 제 마음이 좀 약해요. 저 여성이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린 것도 저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은데 우선 첫째로 이제 그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 따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후식이 두 마리 치킨에 대해서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를 도와준 사람에서 꽃뱀 조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올리는 글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쓸 것이 없는데 저 여성이 아직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니 여자친구라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예.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여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범주적으로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신경 쓸 거는 없고요. 예. 지금 이런 여기 양상, 여성이 보이는 반응, 그다음에 가해자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데이트 폭력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걸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무식 교수님, 이게 참 문자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보면 이러진 말지, 그럴 거면 그러지나 말지라는 거예요. 물론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들었나 본데 이게 어린 남성, 어린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말을 하지만 어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제대로 사랑하는 법, 제대로 그렇죠. 이별하는 법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집 남녀인데요. 일단 잡혀 들어가서 구속된 상황인데 저렇게 또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정말 의아스럽고 또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또 피해자인 여성도 또 페이스북에 또 굳이 올려서 여자친구도 아니고 데이트 폭력도 아니다라고 또 항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젊은이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우리 김혜교께서도 굉장히 한순간 마음이 동했던 건데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저런 식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두드려 맞았지만 그 다음날 정신이 들고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아프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그 전에 맞았던 것들 기억도 잊어버리고 정말 아, 이 남성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것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 비슷한 법률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폭력도 부부 싸움이 커지면 폭력이 행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데이트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이 남자하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때린 거니까 내가 또 사랑으로 또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성들이 맞은 다음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 용서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순위가 공개됐는데 33.8% 432명이 응답한 겁니다. 신고 고소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뭐 연인 간의 일이니까 알려지기도 좀 남사스럽고 뭐 신고까지 하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7.0%, 217명. 신고 고소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도 경찰이 와도 아이 뭐 연인들 간의 문제니까 잘 싸우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서, 보복 협박이 두려워서,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기타 김재 변호사님 뭐 네. 다양한 이유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네. 일단은 저는 그 신고 고소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당한 그 폭력을 너무 작게 축소해서 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거예요, 밑에 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날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아, 얘가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아직 못 배워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머니, 와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면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성의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잘 베풀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그거는 남자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 그것이 점점 더 폭력이 거세지고 더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하는 어떤 그런 발단이 되는 거죠. 남자는 절대 안 변한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게다가 자기보다 이제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저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쉽게 변하지 않고, 그거를 보통 여성들이 본인이 사랑으로 감싸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굉장히 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작은 폭력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뿌리 뽑아서 이거 과감하게 헤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그 본인의 삶과 또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예.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을 열받게 했던 그 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 저도 이 책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쟤는 공부가 가장 쉬웠다네. 너는 왜 이래? 아, 이런 말 들으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어느새 변호사가 됐군요. 장승수 씨, 이 장승수 변호사가 그런데 명의불법 대여로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마 그때 책 나왔을 때가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이었죠.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전부 다 저 책 한 권씩을 들고 다녔어요. 정말 베스트셀러였고 학부모들이 다 친구들한테 하나씩 사줘가지고.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사준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거 왜 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다녔는데 굉장히 패러디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공부 대신에 이제 뭘 넣어서 모모가 가장 쉬웠어요. 예. 모모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식의 이제 패러디도 많이 되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 장승수 씨 씨가 원래 이제 공사장 막노동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또 사시까지 통과를 한 굉장히 입지전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했고 또 머리도 비상하고. 네, 머리는 본인은 그렇게 비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그냥 보통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본인은 이해보다도 그냥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대학 입시 정도는 암기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의 입시 제도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시 제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공부가 가장 쉬웠다. 19시간씩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자, 장승수 씨가 누군지 한번 저희가 프로필 작성했는데 프로필 보면서 계속 설명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이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사장 임무, 포클레인 조수, 신문 배달부, 또 택시기사, LPG통 배달부. 이야,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고등학교 졸업한 어린 몸으로 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수 끝에 서울대에 수석을 합격합니다. 그냥 합격도 아니라 수석 합격. 여기 정성희 의원이 서울대 들어갔지만 수석 합격.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 복서도 잠깐 데뷔했다가 45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활동을 했던 그런 굉장한 인물인데, 그런데 장승수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진학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험생들을 놀라게 했죠. 내 IQ는 113밖에 안 된다.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쉬워요, 공부가. 19시간씩 국어, 영어 등 모든 과목을 암기하면 여러분도 다 서울대 수석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좌절케 했던 저 발언. 근데 이 대단한 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이제 지금 12년 차입니다. 예. 사실 45회니까. 12년 차 변호사들인데, 변호사인데, 일명 이제 법조 브로커라고 불리는 그런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죠. 변호사 자격은 없으면서 어느 정도 법무 처리는 가능한 이제 그런 직원급 인력들인데, 이제 그런 분에게 자기 명의를 대여해주고, 이제 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맡겨서 처리하게 해서,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벌금 200만 원, 예, 벌금 200만 원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예. 추징은 360만 원 정도라고 하죠. 저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사실 변호사 사회에서 이게 좀 안타까운 뭐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수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구분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자질구레한 서류들을 잔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서류 체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안 하고 보통 직원들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 뭐 등기나 보험 이런 쪽 영역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그 의뢰인을 상대하고 수임료도 받고 본인들이 그 서류도 준비해 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가 한 번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직원선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명의대여로 판단이 돼서 그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고 또 변협에서 별도의 징계도 따로 받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견 변호사들이 굉장히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법조 브로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지만 변호사 사회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이런다. 약간 이런 불감증, 불감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건을 의뢰했는데 변호사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이게 내 사건이 지금 법조 브로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뭐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김 사무장이 그냥 알아서 처리해. 그렇죠. 변호사 좀 합니다. 그냥 내 이름 갖고 김 사무장이 알아서 처리해. 난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받아서 변호사에게 월급식으로 줘요. 네, 수익이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일단 변호사에게 간 다음에 직원에게 월급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전부 다 그 브로커에게 먼저 가고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을 떼서 이제 변호사한테 월급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자격증 하나 누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의만 그냥 빌려주는 뭐 그런 식의 형태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 이게 지금 김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오랜 중견 변호사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잘못된 이런 또 관행 고수비인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이 많은 수험생들의 영웅이었던 장승수 씨가 또 이런 거에 좀 휩싸인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안타깝죠. 예.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건 정말 굉장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꼭 자식들한테 선물해주는 책이었고, 입학사정관 입시할 때 뭐 읽었나요? 하면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읽었다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의 그 워너비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제
개인형 어떤 노력을 통한 자수성가는 그러니까 보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치입니다. 본인이 성공해서 일가를 이루고 또 사회도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한국당에서 공천을 줄 때 검토했었어요. 저 뭐 보도도 많이 됐었죠. 사실은 강남에서 나온다, 서초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보수가 지금 이렇게 새피를 수혈을 하는 그 보수에서 필요한 어떤 그 모델인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오명을 쓰게 돼서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이 살아온 이걸 보니까 약간 링컨이랑 비슷해요. 링컨이랑. 그러니까 링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서 변호사 시험을 통해가지고 그 공화당에, 그러니까 보수로 가치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지금 최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델을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이상하게 어떤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런 걸 가치를 맞지 못하고 너무 생계형으로 돈벌이에 좀 집중을 하다가 본인이 정치인으로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봉사,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에서 200만 원 벌금 선고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장수수 변호사께서 예전에 그 멋진 모습 그대로 마치 모든 수험생들의 영웅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공적인 마음을 가진 변호사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